주사 아줌마, 기치료 아줌마. 이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경락 마사지를 담당하는 아줌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톡스를 맞아 부었는데 붓기를 빼달라고 청와대 측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고 그 뒤 관저에 홀로 들어가 마사지를 해왔습니다. 경락 아줌마도 청와대 보안 손님이었던 걸까요? 최연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얼굴 경락 마사지 30년 경력의 박모 씨는 지난해 3월 청와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. 박 대통령 얼굴에 심한 부기를 빼달라는 요구였습니다. 얼굴 참고 주사를 잡는 보톡스 같은 걸 맞아서. 이후 박 씨는 지난 7개월 동안 4~5차례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 관저에 홀로 들어가 얼굴 마사지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. 그때마다 박 대통령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. 박 씨는 박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아침에도 급히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.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엔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박 씨는 청와대 직원의 차를 타고 청와대 정문과 관저를 통과하는 동안 검문 검색을 받지 않은 적도 있었고 비표도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인적상 적으셨어요? 안 적었어요. 출입증 갖고. 박 씨는 박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을 상대로도 얼굴 마사지를 해왔고 최순실 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최연희입니다.